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약간 감정적인 날이 된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라이카 M10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디바이스거든요. 라이카 M10을 처분하는 날이 오네요. 신기합니다. 단순히 라이카 디바이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녀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라이카 M바디를 사용하게 된첫 번째 디바이스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라이카 렌즈는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그랜더를 시작해서 후지랑 이종교배를 해서 사용하다가 주미크론을 시작으로 50mm, 그 다음에 35mm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그런 렌즈를 후지 X-Pro2에 물려서 상당히 오랫동안 라이카 렌즈의 그런 느낌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첫 번째로 제가 M바디를 구매하고 정말 이 렌즈의 성능을 이때까지 최대한 활용하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후지가 크롭 센서이기 때문에 가운데 렌즈의 가운데 부분만 미세하게 사용했었는데 그걸 정말 풀 영역을 다 사용하니까 이런 그 멋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던 게 라이카 M10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라이카 M10으로 개인적인 추억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업사진도 찍고 하면서 제 사진 생활이 정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 많은 라이카가 추가됐죠. 뭐, 라이카 모노크롬, 필름 카메라, 뭐, 그 다음에 SL까지 추가했다 이제 방출을 하고, 뭐, Q도 있었고요. CL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그 라이카를 사용하면서 항상 M10에 또다시 반하고 반하고 그 다음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작년 말에 이제 요 녀석 저 라이카 M11을 구매를 했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라이카 M11을 구매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라이카 M10이어도 저는 24메가픽셀도 충분했고 그 다음에 M10이 만들어주는 그런 색감 여러 가지로 M10에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라이카 M11이 저한테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콘텐츠 욕심이 나서 라이카 M11을 구매해서 사용해 보다가 M10이 여전히 만족스럽다면 한몇 개월 정도 뒤에 방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결과, 지금 오늘 M10을 방출하게 됐네요. 이제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전히 M10은 저한테 굉장히 만족스러운 바디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도 추천드리고 싶은 바디이기도 합니다. 특히 레졸루션이 중요한 분이라고 하면 M10R 바디를 이제 라이카 M10의 레졸루션을 더해서 4천만 화소가 된 그런 그 M10R 바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왜냐하면 M10은 굉장히 따스하고 아름다운 색감을 잘 만들어 주는데 반해 M11은 그에 비해서 약간 마젠타나 좀더 레드 또는 퍼플 그런 컬러를 약간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거슬리게 끼워준다고 할까요? 모든 사진이 다 그렇진 않은데 다수의 사진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빈번하게 좀 거슬리는 그런 색감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몇 개월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색을 어떻게 바로잡아 주는지 컬러 코렉션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노하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M10이 더 이상 그 컬러 면에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저처럼 컬러 그레이딩을 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 M11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면에서 물론 M11을 첫 라이카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원래 라이카 색감이 이렇구나라고 그러려니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색감 면에서는 오히려 불편한 면이 많은 M11인데도 이게 그 어둠에 무진장 강합니다. 제가 최근에 올린 몇 가지의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이너스 3스탑으로 언더로 찍더라도
그 부분의 안부를 완벽히 정상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M10은 그 정도 다이내믹 레인지가 있지 않거든요. M10도 어마어마하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둠에서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M10으로 마이너스 2 스탑을 언더로 해서 정말 극한까지 리밋을 푸시해서 찍은 사진을 나중에 그 후보정에서 보면 이 노이즈가 은근히 거슬리는 그런 사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해서 뭐 삼각대를 이용해서 찍으면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벌써 이제 한 달 지난달인데요. 제가 이 녀석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일주일간 사진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파리 시내는 한국과 달리 정말 서울은 도시 중에서도 저는 굉장히 밝은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도 그 아래만 약간 그 빛이 들어가지 전반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찍은 사진이 지금 몇 장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깨끗합니다. 이 정도 사진이라고 하면은 사실 ISO 3200으로 찍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한 사진들이 다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400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 3스탑을 한 상태에서 6400, 3200 이런 ISO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찍었다면 그것보다 더 높은 ISO를 했어야 됐거나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를 훨씬 더 느리게 해서 거의 삼각대로 찍어야지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둠에서 제가 야간에 사진을 꽤 많이 찍는 편인데요. 어둠에 이 정도 강한 녀석이라면 내가 M11을 킵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배터리 성능인데요. 이 배터리가 프랑스에 가서 한 번도 얘를 충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매일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좀 신중하게 제가 찍는 스타일인데 프랑스 가서는 그냥 신중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찍고 보자 라는 사진도 상당히 많이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충전을 하지 않고 이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제가 M11을 킵하게 된 그런 그 의사결정의 가장 큰 키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M10은 사실 그 이대로 그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대학생이 되면 그대로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킵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만은 얘가 지금 가치를 홀드하고 있을 때 그래도 판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제가 쓸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물론 저도 투바디로 M11과 M10을 동시에 찍을 상황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도 지난 몇 개월간 종종 찍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하셀블라드도 제가 쓰고 있고 최근에는 소니도 거의 라이카스럽게 보정을 하면서 소니로도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너무 과하구나 내가 욕심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 바디는 꼭 필요한 분께 또 꼭 필요한 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저도 이제 보내주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 강해서 얘를 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추억도 많이 있고 그런 저한테는 이제 그냥 단순 카메라 이상의 애착 인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오늘 이제 보내고 왔습니다. 부디 좋은 분께 M10이 전달돼서 또 그분에게 많은 영감의 도구가 되고 인생에서도 좋은 일이 M10 때문에 많이 생길 수 있길 저처럼 그렇게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왔는데 이런 가방이 갑자기 보여가지고 가방 지금 제가 오버베르트 가방이 한두 개가 아닌데 가방을 또 지르게 됐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X2D에 제가 즐겨 사용하는 55mm 렌즈가 컴팩트하게 여기에 딱 들어가네요.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를 보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one more thing 하면서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한 오마주 격으로 one more thing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M10을 정리하면서 사실은 또 하나 구매한 바디가 있습니다. 그건 소니의 제가 지금 A7 M4 그 다음에 A7C C2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알파 6700, 그렇게 이제 바디를 쓰고 있는데요. A7 M4에, 너무 만족하면 잘 쓰고 있고, 이거 이상 사실 써야 될 필요를 저한테는 잘, 제가 사용하는 범주 내에서는 잘 필요가 없지만, A7 R5 모델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라이카 M11 센서랑 동일한 센서가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는 같고 센서에 들어가는 펌웨어, 소프트웨어는 라이카에 맞게 커스텀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니는 소니에 맞게 커스텀 디자인이 된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하드웨어더라도 조금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녀석이긴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카메라 기본적으로는 많이 비슷한 센서, 심장을 가지고 한번 비교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제가 영상을 A7 M4로 종종 찍으니까 A7 M4를 처분을 하고 R5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나름대로의 합리화에서 장비를 오늘 구매를 했습니다. 뭐 언제 올진 모르겠지만 오는 대로 그 녀석도 첫인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라이카 M11과 비교를 하는 그 사진면에서 비교를 하는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